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두분더 해주셔갖고 534분 추천하고 계십니다. 소개 올리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대변환의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요. 준비 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경제 분석은 공부 채널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영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피터 김님께서 그동안 아내 이름으로 3건 후원하고 있었는데 제그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 의정부 지역 어린이 후원 사업에 제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피터 김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잘 되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뭐 그런 생각도 말고 그냥 아이들 위해서 내가 조금 보탬이 되겠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두 번째 영상 마진 뎁 그다음에 부채에 대한 얘기. 무시무시한 신호가 담겼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알리셔갖고 꼭좀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나팔님께서, 저번 주부터 월드비전 기부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더 늘릴 계획이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전 영상과 이 영상에 두 분께 엄청난 좋아요와 댓글이 필요합니다. 꼭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분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다이앤 킴님께서 지금 이런 내용을 올렸죠. 제러미 그랜섬 최근 인터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버블로 판단했는데 입이 100년 단위로 발생하는 슈퍼 버블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계산이 하셨다네요. 제러미 그랜섬, 제이미, 제러미,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의 표준 편차 값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다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앤 킴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한 10번은 반복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제러미 그랜섬 이분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저도 요 영상인데요. 요 영상이거든요. 이분입니다. 사실 제가 공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버블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된 단초가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몇 개를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읽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엄청 찾아보고 해갖고 결국엔 이제 결론이 도달한 게 버블이 이제 형성이 됐고 이제 붕괴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정신적인 지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보여드리는 NDQ, RUT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러셀 2000까지 저는 보죠. 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작은 주식들의 붕괴.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여기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빤스런 피해라. 그러면 피하는 건 어렵지 상당히 어려워요. 왜? 내가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고점에 샀는데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거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빤스런 하기가. 근데 이분은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보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새벽에 올려드리는 그 영상은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을 다 깔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IPO라든가 NDQRUT,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 버블, D.R. Horton 이런 얘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분이 쓴 글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쭉 찾아보시면서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뭔가 번뜩이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의 어떤 백그라운드적인 그 이론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셨어요. 이번 그 최근 영상인데 저도 이제 그런 확신이 들고 있고 이유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지금 현재 파동을 그리고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6월달 코스피 고점 이후로 한 번도 반등을 못했다. 자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꼭 주변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자, 상하이 봉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IMF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공격적 긴축이 예상이 되고 자, 지금 엔화가 문제입니다. 엔화가. 예. 그래서 그다음에 미 연준 관리는 세계 성장률 전망 하향에 금리 인상을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죠. 경기를 방어할 것이냐, 돈을 풀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예, 인플레. 자,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어떤 게 비중이 되는지. 이제 연준이 또 이런 핑계 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행동을 잘 지켜보자는 얘기가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주둥아리 신공만 날리는지 아가리 신공만 날리는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인민은행 2분기 경제 악화 우려에 기준금리 동결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 2.5%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4% 올렸다. 심각하다. IMF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위안화가 6개월 만에 최저치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따가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달러에 130엔 코앞인데 예. 자, 무제한 국채 매입 이게 뭐죠? 양적 완화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그냥 순응해 버리고 우리 그냥 폭망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아주 무식한 지금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고 우리나라 환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엔화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자 아마 이게 후폭풍으로 엄청나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자 해외 증시 보시면 네, 1236원 네. 자 넷플릭스 폭락했다고 말.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 지금 대선인데 요 르펜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영향력이 있나 봐요. 예. 이유는 네. 푸틴 저기 하고 친한 모양이에요. 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급의 충격 예상. 예. 이렇게 좀 표시했네요. 그죠? 예. 자,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자, 이런 쪽으로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앞으로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세상은 이 허지희경. 아싸. 자, 지금 자, 유가입니다. 자, 유가는 어떨까요? 자, 보세요. 자, 주는 것 같지만 안 내려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지금 살짝 쉰 거고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3달러 무지하게 높은 거고요. 네.
그리고 흐름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일단 싼 바닥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조정 주고 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116 돌파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저점을 붕괴하는지 여부, 지금 박스권 상태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유가. 그렇지만 고가다. 유가가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국 국채. 야, 이번 주는 매수 매도가 상당히 예, 지금 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2.963.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추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 고점 하고요. 자, 여기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뛰어넘었더니, 자, 살짝 조정 주고 팍 올라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추세 돌파하는 거 보시죠. 심지어는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네. 그만큼 추세 돌파에 대한, 추세 저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3년물 고공행진하고 있다. 현재 여기 이쪽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매수 매도가 상당히 지금 혼조를 이루는 상황. 예, 요거 잘 좀 보시고, 그죠? 지금 도치 캔들 떴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국채 3년물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죠. 3일 동안 보면 네, 한 4천억 가까이 좀 팔았고요. 자, 10년물 보시면, 자, 10년물은 네, 샀습니다. 네, 한 2천억 정도, 한 3천억 정도 지금 사고 있는데, 자, 그러면 10년물 보시면, 네, 예, 사는 느낌이 좀 나네요. 그죠? 윗그림자가 좀 센 거 보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요. 추세, 자,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 좀 보시고요. 자, 3.3이에요.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금리가. 이게 어느 때 금리냐? 여기 때, 예, 2014년경 금리예요. 네. 그러면 경제가 2014년경으로 돌아갔냐?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금리만 주구장창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담대가 한 7%. 예. 회사채 주담대가 7%. 그다음에 회사채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좀비 기업들 다 지금 문 닫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달러가 어떻게 됐나 좀 볼까요? 달러. 달러 선물. 네. 외국인 조금 샀네요. 네. 지금 3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600억 정도 선물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DR값 뭐 어제하고 똑같은데요. 상승이 조금 많고요. 예. 뭐 큰 변화가 없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하락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환율과 삼성전자입니다.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그 폭등한 때 있었어요. 예, 여기도 급락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네. 상당히 중요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빅스 보시면, 빅스도 어제 위치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위로 틸 릴이 남았다. 왜? 저점 다지고 올라가니까 요거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요거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 1파, 지금 2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예, 2950, 아, 2590 여기 여기를 붕괴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만 체크하세요. 올라가 봐야 2860, 2870 여기 38.2%. 그 다음에 내려오면, 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좀 더 쉽겠네. 그래서 2590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뭐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눈치를 보는 건데, 누가 이런 짓을 하죠? 외국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5월달 FOMC 기다리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현재는 상태가 역배열 상태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안 한다 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정배율일 때만 우린 주식 투자한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냥 박스권, 예, 큰 뭐 변동 없이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골든크로스 났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횡보하다가 예, 폭락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외국인의 예, 추이가 가장 예,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자, 환율 월봉이고요.
네, 드디어 여기 고점들을 다 넘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종가 2236. 자, 여기 종가 1238. 여기 종가 1236. 네. 이제 점점점 봉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추세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이고요. 네, 그래서 주봉도 자,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캔들 위에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저항이 없어요. 여기 몇 개. 여기만 넘으면 이제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자, 일봉, 예. 얘는 어때요? 여기 이제 갭을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지금 지지하는 모습 나오죠. 추세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자, 1244원 이번 주에 넘을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 고점을 넘으면 또한 번에 재상승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큰 매매가 없었어요. 외국인 조금 사고요. 개인도 그렇고. 오늘 뭐 거의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해 많이 빠졌네요. 상항생 조금 빠졌고, 지금 선물 상황이 안 좋네요. 미국. 나스닥 100 0.9%, S&P 500 0.47%. 예. 자, 시장 투자 종합에서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네, 오늘. 예, 연기금 조금 사고. 그래서 기관이 많이 팔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개인 뭐 외국인 별로 뭐 코끼리 비스켓. 네. 자, 추이를 보시면 예. 뭐 별로죠? 코스닥은 팔고 자, 차이, 비차이. 자, 선물. 선물 갖고 또 장난치는. 네. 아, 콜, 풋. 네, 풋을 많이 샀죠? 자, 미니, 예, 미니 많이 팔았고.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3조 5천억, 자, 2조 8천억, 예, 개인이 다 받았어요.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증시 자금, 네.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데 22조 2천억. 얘가 한 10조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바닥을 논할 수 있습니다. 10조가 돼야. 예, 그래야 바닥을 논할 수가 있다. 자,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왜 10조냐? 재작년 팬데믹 때그 바닥이 한 10조 정도 됐대요. 네. 네, 그러면 반등이 들어올 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떤떤이네요. 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자, 모닝, 이브닝 도지스타. 도지 떴죠? 자, 지금 방향성을 또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네, 하락하다 상승하려 했는데 멈췄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뭐큰 변동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삼성전자 100원 올라서요. 자, 외국인 보세요. 지금 요때 그 삼성 그저 세금 납부하는 것 때문에 요산거 3월 24일 이후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파는 겁니다. 얘네들은. 예. 계속 팔아요. 3월 24일이 언제냐? 이때예요, 이때. 요거 섰을 때. 예, 요때 이후로 계속 팔어. 보세요. 계속 팔잖아요. 그죠? 지수가 못 올라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물량만 줄일 생각만 하지, 예, 올릴 생각을 안 해요. 예. 올려도 뭐 시원찮아요. 여기 반동 조금 줄때좀 샀지. 예. 계속 파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예. 아시겠죠?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코스피 지금 현재 자, 61선 살짝 넘은 것 같은데. 맞죠? 예, 살짝 넘었고요.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 봐야 박스권입니다. 예. 대량 거래 터졌고.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름대 여기 상단 저항 받고 있고요. 지금 추세는 하락적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옵션, 풋, 외가를 보시면 외국인 계속 매도 잡고 있어요. 340까지는. 예, 저거 보시면 됐고, 콜 쪽은, 기관만 이제 상승 쪽에 이렇게 조금 매수 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콜 차트를 보면, 예, 콜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계속 내려왔어요. 상승의 의지가 없습니다. 네. 풋을 보면, 풋은 어떻게 한다? 널뛰기만 해요, 널뛰기. 예.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상승으로 가기는 상당히 요원하다. 자, 푸콜 레이시오, 거래량, 예, 콜이 좀 유리했고요. 거래 대금은 살짝 콜이 유리했네요. 그죠? 예, 이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코스피 200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 뭐 평균은 들어왔는데, 네, 기준선 밑에 있고요. 자, 61선 밑에 구름대 딱 하단에 있습니다. 못 올라가죠? 횡스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코스피 200으로 보면 확실하게 박스권 살짝 하단, 네. 그래서 346 붕괴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볼 때는 왜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코스피랑, 네, 코스피 200이랑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선물 월봉을 보면 얘가 살벌하죠? 네, 이걸 못 벗어나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지금 종가도 지금 깬 상태고요. 주봉을 봐도 지금 자 기준선, 전환선, 주가, 후행스팬, 하락 추세. 자 그다음 일봉을 보면 일봉도 구름대 저항 받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 하단 쪽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랭코 차트 자 얘 어때요?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죠? 네. 아홉 개죠. 요게 좀 바뀌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너무 일방적으로 내려가면 재미 없잖아요.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죠. 이때가 언제냐면 재작년 7월 달부터의 모습입니다. 예, 한 번도 판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작년 6월 달 고점 찍고 계속해서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 주봉 마찬가지 하락. 일봉 마찬가지 박스 네 박스권이죠. 그래서 여기 예, 붕괴시키는지 여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뭐 선물도 그냥 그래요. 없어요. 서로 그냥 눈치만 실컷 본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연결 선물을 보시면 예, 지금 여기 살짝 이거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역배열이고요. 여기 무너지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표를 보면 하락 추세가 강하고 외국인들은 그냥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는 상황. 방향을 보면 이렇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가의 방향도 이렇죠. 예. 자, 그러면, 얘네들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이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션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포지션을 보는데, 현재 포지션. 자, 개인을 보시겠습니다. 다 합칩니다. 선물, 옵션, 현물 다 합쳐서 보니까 개인들은 상승에 배팅이 돼 있고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기관은, 네, 기관도 상승에 배팅이 돼 있죠. 예. 네. 여기니까, 그죠? 네, 상승에 배팅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네, 완벽한 하락에 배팅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죠? 선물은 매도. 그 다음에 현물도 매도. 3월 10일부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네, 외국인들이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예, 외국인 포지션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높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거, 요거, 제라미 그랜섬, 네, 그랜섬 이분의 예, 어떤 시황관 내지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치에서 팔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 나중에는 진짜 잘 팔았다.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분 글을 찾아보시고 영상 찾아보시고 모든 지표를 다 연구하셔갖고 결론을 내리십시오.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그 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 나스닥 이나 뭐 이런 S&P나 코스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뭐 주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투자는 그래서 각자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 대공황 온다고 그랬는데 대공황이 안 오니까 예? 어? 언제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그 영상에서도 얘기가 시기는 고장난 시기는 하루에 두 번이라도 맞지 않냐?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도구 베이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저거 기우제 지낸대요. 기우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